중국 민사국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등록 부부는 총 544만 5천 쌍이고 이 중 이혼한 부부는 164만 3천 쌍으로 이혼율은 43.53%에 달한다고 합니다. 1987년 이래로 이혼 건수는 수년 연속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신기한 점은 이혼의 주된 나이대는 8, 90년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을 적극 원하는 성별은 여성 쪽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의 관련 전문가들도 오래전부터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혼율이 왜 이렇게 높아요? 현재 이혼의 70%는 여성이 제출했다. 여성이 죽어야 이혼, 남성은 1년 멍비. 왜 이렇게 싸우려고 이혼을 다들 여성? 왜 이렇게 이혼율이 주년 상승, 그리고 대다수 제출한 다들 여성이요? 남성은 왜 이렇게 부티 이혼을? 방향망취, 저 왕성사 이혼 전화도 신이. 그렇다면 어째서 특정 세대에서 이혼율이 급증할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중국 결혼 업체 관계자들은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혼할 때 여자 쪽이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는 것과 중국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독한 닭고기 수프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 중국도 이혼 시에 재산을 절반으로 나눕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가들의 특징상 남자가 준비해오는 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사실상 남자 쪽 식구들의 돈을 절반 뺏기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온라인상에 등장한 독한 닭고기 수프입니다. 실제로 이 개념은 독한 닭고기 수프, 유독한 단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지만 개념 자체는 좋지 않은 인터넷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독한 닭고기 수프의 내용이 담긴 문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좋아한다면 나에게 논쟁하지 말고 나의 작은 화를 모두 참아주십시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뭔가를 주어야 한다. 여자는 받기만 하는 게 당연하다. 당신에게 돈을 쓰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돈을 쓰지 않는 남자는 당신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전하고 스마트폰이 보편화하면서 이 현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남자들이 자신의 여자친구나 아내가 될 사람에게 원하는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휴대폰을 덜 보는 것입니다. 중국의 많은 영상을 보면 과할 정도로 휴대폰을 보는 중국 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밥을 먹거나 길을 걸을 때는 물론이고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바로 앞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도 남자보다 길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독한 닭고기 수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중국의 인플루언서들도 많습니다. 离婚率连续上涨15年的背后，是那些引发女性离婚的毒鸡汤账了很大的功劳。本视频播出意外的话，会被部分女生骂自己在婚姻中的付出非常的计较自己的得失，最后离婚成了很多独立女性的路。很多女生提倡男女平等，可是最后却用性别优势来占便宜。 一个姐妹A打卡某星级酒店的下午茶，去上三亚，再搞几件奢侈品包装，甚至就觉得自己是新时代优秀的独立女性。再看看自己发的图片的评论区下方，总有一群苹果把自己捧为小仙女。不要小看这些被女生主义奉为的金句，一个人的思想长期接受一种理念的灌输。 이들이 말하는 것은 TV나 영화, SNS에서 부유한 남자를 만나는 여자 이야기를 자주 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볼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받아 제작된 중국 드라마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에 방영된 중국 드라마 얼굴 없는 사랑에서는 부유한 남자가 평범한 여자를 만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당연하게도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 같은 이야기에 취해 쉽게 이혼을 하거나 남자친구와 헤어진 중국 여자들의 현실은 절대로 꿈 같지 않습니다. 因为大部分女人呢都不懂婚姻不但是爱情，更加是现实，是责任。她们总觉得是男人变了不爱自己了。但我想告诉这些女人们，不是他变了，是你认知错了。赚钱和陪伴往往很难兼得，他在外拼死拼活，你还数落他不陪你，那都有过不想继续将就的年头，冲动嘴快谁都会。很多女人动不动就提，幸好大多男人理性一点，不然啊，离婚率恐怕会更高。 他会想，跟谁生活都是会一地鸡毛，将就的。眼前的这个女人名叫张静，今年已经40岁，却还没有谈婚论嫁。就在前几天，她刚刚在深圳购置了一套别墅，准备装修之后自己住进去。
这是他在深圳的第 N 套房，可张静认为目前他的经济状况很好，自从分手之后前男友便再也没有接过他的电话。중국 SNS 상에서이혼후에더멋진삶을사는여자들은대부분돈이많은전남편의재산으로소비를해서그렇게보이는것일뿐이고대부분은직업을세네개를가져도생활이쉽지않은상황이됩니다그렇다면중국인들은이러한중국사회현상에대해어떤생각을하고있을까요현실의독닭국물은닭국물한냄비를끓여서독을조금넣으라라고설명한다하지만인터넷속독닭국물은쉽게끝날일을피운다일반적으로우리가알고있는행동이나논리는통하지않는다세상에협상할수없는거래는없고협상할수없는판매도없으며감정도거래할수있습니다단지당신의자본이충분한가에달려있습니다내친구동료는지금신천에차와집이있고보증금은20만위안이상월급은2만위안이상이고30살이며미혼이다결혼에생각이없다고합니다열정도없고동거도거부하고소개팅도하지않고그냥독신으로지낸다고합니다필요한것이있으면돈을써서해결하는게편하다고하네요제가사업을시작하자마자주변의여자들이엄청나게많아졌고이전에는쳐다보지도못할정도의여자들이나와이야기를하려고한다왜이럴까장기결혼은사람을위한자리가아니라이성을위한자리이며결혼을유지하는원동력은사랑이아니라책임감이다요즘여자들은결혼걱정도안하고여자만되면온갖뛰어난남자중에서고를수있다그에반해요즘에는미혼이고짝을찾을수없는훌륭한남자들이많습니다공주병에걸렸지만실제로공주의삶을살수없는사람을깨울수는없습니다도박꾼과마찬가지로올바른가치관이전복되면그를구할방법이없습니다이러한이유들로실제로현재중국남자들은더는여자를뚫지않습니다그리고국제결혼에더많은관심을가지고있는데요이러한사회현상의결혼업체들도중국남자들의요구에맞추기위해국제결혼에관련된홍보를이어나가고있습니다最近这半个月呀，跟我打听外国女生资源的男士是越来越多了。前几年啊，就已经有报道进入到了中国的婚恋市场。那这几年呢，像乌克兰、俄罗斯等东欧国家的一些女生啊，也开始小规模的二胎、三胎的政策啊，都在变，现在成了全国催婚催生。但很多的女方家庭啊，是依然对彩礼的要价呀、啊、是只高不低，也在幻想着通过婚姻呢当做跳板。或者是被毒鸡汤洗脑呀，欧巴的偶像剧啊看多了，没有自我认知，择偶要求呢又太高。国外女生呢是择偶要求少，对房车啊也没有什么要求，也很少要彩礼的，会造成什么样的影响和后果？姑娘们可以思考一下，尤其是大龄的女士。为什么现在中国的男人都喜欢娶？我的一个朋友呢，他是做婚庆的，最近呢就特别的忙，让我们的这些朋友啊都去帮忙。结果见到这场婚礼啊，让我瞬间都震惊了。让我震惊的呢，这六对新人里面呀，全是中国新郎，但是新娘呢没有一个是中国人，有缅甸的，有俄罗斯的，有韩国的，越南的，而是这些外国的女孩啊，不要车子，也不要房子，更不要彩礼。她们和我们的中国女孩不一样，结了婚以后啊，男人呢如果说赚的少的话，就会责怪男人没有出息；赚的多了呢，就会抱怨男人不顾家、不陪的。一边无条件的享受男人的付出，一边呢又喝着毒鸡汤，埋怨着男人的种种不是。男人也是人呀，男人也是有血有肉有感情的，也不是铁打的，更不是什么神，从而促使越来越多的男人去找洋媳妇了。이전영상에서신부값에대한민법개정이있었다고말씀드렸습니다하지만민법이라는게헌법과달라서강제성이있는것도아니고무엇보다즉각적으로적용이되는게아니므로아직은중국내에서신부값에부담을느낀중국남자들의행동은계속이어질거라생각합니다혹시이번영상을보신분중에결혼을하신분들은자신의쉽지않았던신혼시기에대해공유해주실수있을까요오늘영상도마음에드셨다면주변에공유해주시고좋아요와구독부탁합니다